이번 다음 코스는 차이나 토크 거리와 텍사스 거리입니다. 네. 자, 렛츠고! 렛츠고! 갑니다! 갑니다! 그 옆에 전빵 한번 보세요. 가이드, 저 밑에 전빵. 저기서 뭘 사야 되지? 어, 추억에. 학교 앞 가게, 뭔가 사야 될 것 같아. 추억에 뭔가. 아직도 이런 가게가 있다니, 신기반기하네요. 토량초등학교네, 이야. 학교 다니고 싶다. 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삼국지 스토리 벽화란데. 삼국지 스토리 벽화. 출사표. 제갈량 북방수국의 출사표를 올리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올리는 장면을 벽화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삼국 정립도. 삼국이 마침내 정립되었습니다. 조조 유비 송곳 적벽 대전. 송건 유비 연합군과 조조가 예 화공 대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두워. 하계 중학교입니다. 하계 중학교? 네. 문방구 할머니, 문방구 할머니 안녕하세요. 삼고초려, 그 유명한 삼고초려입니다. 무슨? 예, 세 번 찾아갔죠, 세 번. 그래서 삼고초려. 삼고초려의 고사성어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뭐든지 세 번은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합니까?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강제철로. 저번에 5,000원짜리 안마 괜찮대서 했더니 완전히 실망했다. 완전 100원. 잘했어, 나이스. 어, 나이스, 너무 잘했다. 여기가 유명한 중국집이야, 중국집이다. 근데 리모델링을 했네. 하율이가 아마 너를 아침에 목받으러 기다리고 있었거든. 학생들은 성공하고 갔네요. 마지막에 덤블링 하는 거 찍었어요. 아니? 돌주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 두 번째 떠오르냐? 어? 두 번째 시도했었냐? 몰라, 여기 이렇게. 아니, 그거는 찍었지. 가서, 여기 마지막에서. 어, 그거는 찍었지. 두 번 시도했냐고. 아니, 나 찍었지. 한번 착지를 하는. 아니, 거. 찍었다고. 찍었다니까, 학생. 왜 그러세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대한민국 중국 화교그리입니다. 부산에 있는 화교그리. 와. 중국 느낌 나나요? 중국 느낌 나나요? 여기 좀 맛있는 집인가 봐요. 손님 많네요. 손님 많은데 잘하는. 손님 많네요. 많은데? 없는 데는 말하지만. 이 등이 참 멋있다, 그지? 샤방, 샤방. 무슨 음식인가요? 그런 거 말했지. 여기 이제 조선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교구 맞네요. 여기 양꼬치 우즈베키스탄이. 응. 키 같은 거요? 저번에 찍었는데 다시.
옛날 초량바다는 백사 청성을 바닷가였으며 고분과 무덤들이 있던 곳이었다. 중국 사람들의 점포를 겸한 주택이 형성되어 청강거리라 불리기 시작했다. 일본이 외관거리의 아파치라고 불리기 시작해서 초량 길목의 틀을 잡았다. 그때부터 중국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멋지네요. 옛날 1885년 초량 해안입니다. 아, 1910년도에 초량 거리. 야. 일본 강점기 때 초량의 모습. 야. 북항. 자, 부산역이 예전에 이렇게 생겼네요. 그다음은 전쟁이 났을 때 피난민 전 야우 초량 일대에 아까 그 집들인 것 같아요. 그 집들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오 저 극장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국계천인데 아까 그게 아니가 그거 같아요. 국계천인데 다시 복개를 해서 여기 네. 국계천을 다시 복개를 해서 열었네. 그런 것 같네요. 1970년대 7호 사업. 그래서 새로 초량 거리가 상해 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느낌 납니다. 이렇게 촬영하세요? 냄새. 우리 저번에 먹은 게 보르시 아닌가요, 보르시? 우리 보르시 우리? 보르시 보르시? 우리 보르시 먹어 갈비탕 양꼬치 이거 맛있겠네 양꼬치 우리 라그만 이런 거 먹을 때 라그만 이게 빵이네요 빵 맛있는 빵 유산슬, 깐새우, 깐풍기, 고추잡채, 꽃강 싸다 그래 가격이 싸네 원래 작게 찍어가지고 계란 같은 거 죽 같은 거 아 배고파 껌이 그 흐물흐물한 거 아 그거 고추기름 달아가지고 소주 그냥 양갈비 스테이크가 만 원밖에 안 한다. 어떻게 된 건데? 응? 쇠고기 스테이크도 만 원밖에 안 한다. 엄청 싸다, 그죠? 응. 케밥도 한 개 5천 원이면 싸고. 근데 망했는 것 같은데? 오우, 메리 크리스마스. 몽골 음식 올드보이 촬영입니다. 여기가 올드보이 촬영인데요. 손님 별로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올드보이가 먹었던 만두. 올드보이가 먹었던 만두를 11년간 이집 만두 1974년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다. 사이에! 사이에! 알지? 시애틀, 뉴욕.